유용한 여행 사이트 추천 10가지예요. 오늘도 10개나 알려드립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은 사이트만 제가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주는 여행 꿀팁의 허니블링입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9가지가 생각보다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댓글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카메라 화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캐논 EOS M50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를 찍을 때나 아니면은 인물 위주로 촬영을 할 때 캐논 EOS M50은 인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아끼는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여행사 직원 꿀팁은 유용한 여행 사이트 추천 10가지예요. 오늘도 10개나 알려드립니다. 뭐 항공, 호텔, 그리고 여행 상품, 현지 여행 중에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추천을 총 10군데 해드릴 거고요. 분야별로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알아주시면 정말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은 사이트만 제가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 관련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항공 관련 사이트 추천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이트를 총 3개를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이트는 주로 스카이스캐너를 이용을 해요. 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텔 관련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호텔 사이트는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는 솔직히 조금 논란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행 갈 때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실제로 그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어주는 형식이라서 조금 더 그 나라의 뭐 정치라든지 분위기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호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LA 갔었을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현지인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직접 다녀간 게스트들이 후기를 남겨놓은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위치에 따라서 지역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현지인분들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상주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을 해드릴 호텔 사이트는 익스피디아인데요. 익스피디아는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10% 할인 코드라든지 이벤트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호텔뿐만 아니라 항공권도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굳이 호텔, 항공 둘 다 따로 찾지 않고 한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천해드릴 분야는 상품 관련한 사이트 추천인데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 포인트라는 사이트예요. 요즘에는 여행사나 호텔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 갈 날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여행사도 많고 호텔도 많다 보니까 어느 여행사에서 예약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골 여행사 하나를 찾게 되면 할인도 더 많이 되고 혜택도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일부 여행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제도도 있어서 그쪽 한 여행사를 선택을 해서 마일리지를 쌓게 되면 나중에 여행 가실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일리지 제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그러기 힘든 게 어떤 여행사에서는 동남아가 저렴하고 어떤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항공권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사이트만 고집을 해서
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딱인 신박한 사이트를 하나 찾았거든요. 그 사이트가 바로 트래블 포인트인데요. 하나투어, 모드투어, 롯데관광 등 이제 다양한 여행사 사이트가 많은데 어떤 여행사를 이용을 하던 그리고 어떤 상품을 이용하던 무조건 마일리지가 쌓여서 다음 여행 때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이트예요. 여기는 제가 헬스장 다니다가 진짜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 포인트가 이런 좋은 시스템 때문에 가입을 할 때 프리미엄 가입이라고 해서 가입비가 39,000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쪽 헬스장 대표님이 저한테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코드를 좀 공유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한 몇 분 정도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이 이벤트가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래블 포인트 사이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여행사가 어디든 여행지가 어디든 모든 여행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 거고 또 이게 패키지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자유여행 같은 상품 항공이랑 호텔만 예약하는 상품을 에어텔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에어텔 상품도 가실 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실 수가 있고 호텔만 예약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상품마다 상이하겠지만 일부 정도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같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인 사이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투어 캐빈 사이트인데요. 갑자기 휴가가 잡혔을 때 이제 며칠 뒤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사이트가 투어캐빈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행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품의 목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출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소 출발 인원을 채워야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본래 원가보다 조금 더 많이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로 베트남 나트랑을 갔었을 때 상품 가격이 원래 109만 9천원인 상품이었는데 제가 59만 9천원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현지 여행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랑 어플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글 맵인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현지에서 위치를 찾을 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몇 번 버스를 어디 위치에서 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 그 버스 번호 외에 다른 버스도 몇 개씩 더 나와져 있거든요. 이게 세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 필수 어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여행 플래너 어스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일정을 만들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 일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제일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여행 갈 때 여행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가는 편인데 그 여행지마다 어디가 가까이 있는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맛집은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먼저 선택을 해요. 제가 이번에 도쿄를 가니까 도쿄를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뭐 날씨 같은 부분도 나오고 환율 계산도 나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행 정보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다른 여행자들이 다녀온 일정을 이렇게 공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일정을 정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한번 여행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일정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나라를 선택을 해볼게요. 일본 도쿄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별로 내가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도쿄타워를 1일차에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세우시면 이 주변에 여행지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는 뭐 시바코엔이라는 공원을 가겠다 그럼 이렇게 일정을 추가해두면 이렇게 최적화된 추천 경로도 나오고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일정 세우기에 정말 좋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네이버 파파고인데요. 현지에서
언어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번역이 필요할 때가 많으실 텐데 이게 여행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번역 사이트거든요. 영어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까지 번역 어플 중에는 제일 자세하게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어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파파고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환전할 때나 아니면 비행기표 예약할 때나 여행지 상황별로 유용한 영어 문장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로는 와이파이 도시락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려요. 현지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구글맵 지도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와이파이 존을 찾아서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유심칩이나 로밍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대 3명에서 5명까지도 이용 가능한 그런 에그 같은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에서 여행을 가실 때는 와이파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여행 경비도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빠르게 이용 가능해서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와이파이 도시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할인 코드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발하기 전에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아홉 번째로 추천하는 사이트는 여행에 미치다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여행 영상, 여행 꿀팁,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용자들한테 보기 쉽게 카드 뉴스나 아니면 영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여행 뽐뿌를 많이 일으키는 여행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여행을 가고 싶을 때나 어떤 여행인지 공부하고 싶을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행에 미치다 라고 검색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도쿄 이렇게 여행에 미치다 도쿄라고 검색을 하면 도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던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항공권 정보라든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는 여행에 미치다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열 번째 사이트는 투어팁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진짜 유용한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보통 여행을 가기 전에 서점에서 가이드북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가이드북을 사게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투어팁스 사이트에서 가이드북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요. 맵북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이것만 출력을 해서 가시면 솔직히 가이드북이 필요 없는 그런 정말 유용한 사이트예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뒷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실제 강연 때 사용하던 PPT 파일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8월 31일 마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위주로 다음 꿀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니블링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꿀팁에서 만나요.